네, 2차 전지 부품주를 주목하고 계시네요.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네,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요. 7월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이제 국내에서도 K배터리 데이라 그래서 9일 날 열렸었는데 네. 이 K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앞으로 한 10여 년간 동안은 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2차 전지 배터리 부품 쪽을 확실하게 주요 산업으로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졌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. 네. 이제 외국으로 잠깐 나가보게 되면 스텔란티스 그룹이 있어요. 네. 스텔란티스 그룹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지프도 있고 네. 또 푸조도 있고 한데 시트로잉이라든지 이 그룹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간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는데 25년도부터는 전 라인업을 전기차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의 주요 파트너사를 꼽아본다면 국내에 삼성 SDI가 있는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 내 배터리 셀 공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네. 본격적으로 삼성 SDI가 미국 내 배터리 셀 공장을 만든다면 그쪽으로 납품을 하는 부품주들까지도 덩달아 같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. 기대감이 7월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난주 이슈로 삼성 SDI가 네, 꽤 많이 올랐었죠. 네, 네. 2차 전지 다른 대장주들에 비해서도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안에서 배터리 완성 기업들 안에서 3, 4 꼽아본다면 이제는 삼성 SDI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.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하게 되면 LG화학은 원래도 이제 화학 쪽의 매출 비중이 또 컸었던 그렇죠.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네. 점진적으로 놓고 보면 배터리 기업이라고 이제 불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네. 주가 최근에 그 흐름 안에서도 가장 좀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 쪽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 위주로 우리가 특히나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부품 중에 천보도 지금 지난주 괜찮았죠. 네, 네. 천보도 그렇고요. 에코프로 BM도 네. 굉장히 큰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업체들이에요. 이들 업체들은. 근데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천보나 에코프로 BM도 거의 비슷합니다. 이제 박스권 흐름 굉장히 좀 지루한 기간 조정을 이겨내고 모처럼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키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새로운 우상향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. 지금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면 이렇게 초대형의 재료주들 또 부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또 후방 쪽을 따르는 그런 기업들도 같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내일의 테마로 선정을 해봤고요. 네. 안에서 또 종목 옥석 가리기가 일단은 또 필요한 시점이다 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옥석 가린 종목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일까요? 저는 알루코라는 알루코. 기업을 예,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차량 경량화하면 알루코죠 또. 네, 네 맞습니다. 이 회사가 배터리 하우징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한마디로 패키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케이스를 만들고 네. 있고 모듈 케이스 관련해서 폭스바겐 쪽으로 공급 계약을 따낸 바 있습니다.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31년까지 약 2천억 원 규모의 수준이고요. 계속해서 신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지난 3월 정기주총 통해서 밝힌 바 있고 또 아직까지 기간 조정을 지루하게 보여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초기에 계속해서 길목 매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러한 맥락에서 매수 전략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매수가 4,950원에서 5,1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. 현재도 매수 가능하고요. 손절가 4,800원, 목표가 1차적으로 6,5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테마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